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극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무엇과 무엇은 서로 상극이다. 또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는 서로 상극이다. 글쎄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한약과 녹두는 상극이다.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어떤 국어 사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 둘은 상극이라 만나면 싸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상극이란 낱말을 한자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상자가 사실은 서로란 뜻이에요. 서로. 그러므로, 서로 상극이다 하게 되면 역전압과 같은 막 그런 의미다. 그래서 서로는 빼도 된다. 어떻게 보면 빼는 것이 더 맞다. 막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한자로 보니 서로 상이다. 그리고 극은 이긴다. 서로 이기려고 한다. 조화가 되지 않고 서로 이기려고 한다.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서로는 상은 나무목의 눈목자다. 나무 앞에 가서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일까요? 극은 이긴다는 뜻의 이길 극이다. 이 글자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 또 이길 극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쓴다. 뜻은 비슷하다. 그리고 칼도가 들어가서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길 극이라는 것은 글자를 어떻게 뜯어보느냐에 따라서 글자를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위에 열십자가 있고 아래에 맏형자가 있다 이렇게 뜯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위에 옛 고자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뜯어보기도 한다 물론 통째로 또 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길 극자가 있다 여기에 칼도가 있으므로 이 글자가 가끔 새긴다는 뜻의 새길 각 조각이다 할 때, 물론 조각이라 할 때는 글자가 별도의 글자가 되죠. 조각 할때 새길 각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새긴다는 뜻의 뜻이 있고 또 각이라는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조화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극자와 이 극, 그리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각으로도 쓰이는데, 대체로 이긴다. 또는 뭘뭘 해낸다. 이겨서 해낸다. 그리고 참고 견딘다. 무엇이 능하다. 능력이 있다. 뭘 이루어낸다. 막 이러한 뜻이 대체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상극을 보니, 둘 사이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항상 충돌한다. 그렇죠?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항상 충돌한다. 그두 사람은 상극이라서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이런 말 많이 할수 있습니다. 두 사물이 서로 맞서거나 해를 끼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을 상극이라 한다. 앞에서 본 예문이 한약과 녹두는 상극이다. 네.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한약을 먹을 때 녹두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조금, 글쎄요. 부작용이 될지 아니면 약효를 좀덜 내게 할지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예문이다. 이렇게 되죠. 또 주로 이제 민속과 관련해서 많이 쓰죠. 특히 음양오행설에서, 음양오행설은 이제 금, 그렇죠? 금은 목과 상극이다. 목은 또 토와 상극이다. 토는 수와 상극이다. 수는 화와 상극이다. 화는 금과 상극이다. 결국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서로, 상극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극의 예시를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나무 위키에서 잠깐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물과 불은 상극이다. 물과 기름도, 서로 상극이다. 불과 얼음도 그렇다. 빛과 어둠, 태양과 달, 음과 양, 전기와 부도체다. 그렇죠? 납과 방사능도 상극이다. 그래서 방사능이 납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서로 상극이 되는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음식에서도 서로 상극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습니다만 오행과 관련돼서 이제 주로 상극을 보면 이렇게 목토수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일반적으로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금은 목과 상극이다. 금이 목을 이긴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목은 토와 상극이고, 목이 토를
이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토는 수와 상극이고, 수는 화가 상극이고, 화와 금은 상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목토수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은 목을 이긴다. 말하자면 도끼로 나무를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목은 흙을 헤치고 자란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토가 물을 막을 수 있다. 물이 또 불을 끌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불이 쇠를 녹일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상극이다. 상극이라보다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는 이긴다. 이런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이긴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 순환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상극과 좀 상대되는 말로는 상생이라고 한다. 생은 날생자,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서 본 상극과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설에서 이렇게 금, 쇠는 수와 상생이다. 수는 목과 상생이고, 목은 화와 상생, 화는 토와 또는 토는 금과 상생이다. 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같이 있으면 더 좋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낫는다. 낫는다. 금은 물에서 난다. 네. 막 그렇게 되겠죠. 물은 또 나무를 이렇게 살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붙이면 불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 막 이런 불이 다 타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또 쇠가 나온다. 이렇게 낳는다. 날생자죠. 낳는다. 또는 나온다. 거기서 나온다. 막 이런 의미들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연은 오행 상극이 아닌 상생을 통해 공존한다. 또막 이러한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두 가지 또는 여럿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러서 서로 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과 인간은 상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상생, 그렇죠? 목화토금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상생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극자가 이길 극자로 막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만, 낱말 용례로는 이 이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잘 접할 수 있는 낱말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낱말 중에 이 극과 극의 사용을 보면 오늘 나오는 상극의 극은 상극이다 또는 하극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데 주로 쓰이고, 나머지 거기서 있는 낱말은 우리한테 상당히 생소하고 요즘 잘안 쓰이고 봐도 뜻을 잘 모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이길 극은 그래도 좀더 많이 쓰인다. 극기, 나 자신을 이긴다. 한자에서 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극기는 자신을 극복한다, 자신을 이긴다. 그래서 극기 훈련,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극기 복내,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이런 막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을 한다. 예. 국난을 극복한다. 가난을 극복한다.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을 극복이라 한다. 그리고 극명이다. 아주 분명하다. 극명. 예. 극명이란 말을 보면 얼핏 보면 이렇게 지극할 극자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글쎄요,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의미로는 우리가 충분히 통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쓰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의 뜻은 똑똑하게 밝힌다, 아주 밝힌다, 또 매우 분명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문으로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3.1 독립 선언서,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한다, 막 이런데 쓴다. 이때 일반 우리가 쓰는 극명은 지극할 극이 아니라 이길 극자를 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극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하극상.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끌고오른다. 윗사람을 끌고오르는 것이다. 또 다른 사진을 보니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이다. 부당한 방법. 위에서는 예의나 규율을 무시한다. 막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부당한 방법으로 윗사람을 꺾어 누르거나 없앤다. 이것이 하극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자 이야기 127번째 시간에 하극상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데모크라시라는 이 낱말이 동양 문화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지금은 민주주의로 번역을 하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논란을 하던 중에 초기에는 데모크라시를 하극상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도 혹시 궁금하시면 한자의 127번째 시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상극이다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쓴다. 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렇지만은 물론 이렇게 쓰는 것이 전통적인 표기 방법이다. 그런데 이 극자가 상용 한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쓴다라고 나옵니다. 두 개를 다 써도 틀리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것을 쓴다. 네. 이 극자와 이 극자는 뜻은 비슷하지만 음연이 구분된 글자예요. 그렇지만 중국의 간체자에는 이것이 이렇게 간체자로 쓰인다. 이 극자는 이 자체로서 이길 극이란 글자로도 쓰이면서 또 이러한 이 이길 극자의 간체라도 자로도 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상극으로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 상생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서로 남는다.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상생이라고 한다. 이두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